안녕하세요. 카이색입니다. 오늘은 이믹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믹스는요, ARM과 MIPS 기반의 리눅스 IoT 디바이스를 에뮬레이팅하기 위해서 케미와 함께 사용되는 스크립트, 커널,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모아놓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실 로고에서도 볼수 있듯이 이믹스의 전신은 ARMX입니다. 2019년 10월 22일 ARMX 프리뷰 버전 0.9 버전이 처음 공개된 당시에는 ARM 기반의 디바이스만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ARMX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된 것이죠. 이믹스는요, 다음과 같이 다양한 IoT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배포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역사를 좀 알려드리자면요, ARMX 같은 경우에는 버전 1.4 버전까지 사전에 제작된 VMware 가상머신 형태로 배포되어 왔어요. 그런데 ARMX를 경량화하고 손쉽게 배포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7일 ARMX 온 도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 사전 제작되던 VM의 배포는 중단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출시되는 이제 이믹스도 이제 도커 이미지를 통해서 배포가 되면서 이믹스 온 도커가 자연스럽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믹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바이스를 먼저 볼 건데요. 이제 이믹스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에뮬레이팅 할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디바이스 파일에는요, 이 에뮬레이팅 할수 있는 이 디바이스들의 정보가 이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케뮤 옵션이라는 이제 파일에는요, 다음과 같이 케뮤를 실행하기 위한 옵션들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이라는 이제 디렉터리 안에는요, 이믹스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런처가 있습니다. 런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의된 케뮤 옵션과 해당 리눅스 커널 그리고 루트 파일 시스템이 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션된 디바이스의 사용자 분과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런처를 통해서 실행한 에뮬레이팅한 이제 IoT 디바이스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믹스 헐트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션된 디바이스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한 이제 명령으로서 종료를 할때 해당 명령을 사용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믹스 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뮬레이팅한 디바이스 안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원격으로 이제 보여주게끔 하는 명령이고요. 다음으로 이믹스 맵스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안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원격으로 덤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믹스 G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바이스 안에 이제 GDB 서버가 실행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믹스 코드 안에서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원격 디버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믹스 네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동 중인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정보를 열거해주고요. 다음으로 이믹스 킬 명령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이제 원격 이믹스 쉘에서 이제 원격으로 종료하게끔 해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가 캐뮤를 통해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캐뮤 모니터로 이제 연결하는 이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버그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디버깅 로그가 기록되는 위치고요,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스트 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믹스가 실행되는 이제 호스트 시스템이고요. 마지막으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하고자 할때 이제 사용되는 형태로서 에뮬레이션할 때 필요한 파일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IoT 디바이스라고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기존에 있는 IoT 디바이스들은 각각의 정의된 이름들 형태로 디렉토리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새롭게 디바이스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이제 추가하고자 하는 디바이스 명으로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그쪽 안으로 템플릿을 복사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추가하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믹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